웸블리 스타디움에 나와 있습니다. 캐스터 배성재입니다. 강문성 해설위원과 함께합니다. 이곳에서 벌어지는 모든 경기들이 사실 새로운 역사가 되고 있죠. 그렇습니다. 이 뉴 웸블리 FA컵 결승전을 포함으로 해서 중요한 대회 결승전이 다 이곳에서 열리게 되는데요. 네. 여러분 대단한 곳입니다. 시즌 베스트 호날두 제임스 밀러 패스를 받을 선수가 있는데요. 리그는 대단하지만 잉글랜드 대표팀은 항상 국제 무대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1966년에 월드컵에서 우승했을 때만큼 팬들은 다시 한번 트로피에 대한 열망을 불태우고 있지만 운 적이 없어요. 또 보면 이 3사자 군단 잉글랜드 국가대표팀이 국제 무대에서 크게 좋지가 않은데 문제가 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선수들의 자부심이 너무 강해요. 선수 개개인의 개성이 너무나 튀어나오기 때문에 이걸 리더십으로 잘 묶어주기 좀 어렵거든요. 외국인 지도자도 데려오고 많이 변화를 해보고는 있는데 이런 어떤 어려움을 극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둘 곳이 많이 있습니다. 콩따레입니다. 아담 렐라나 렐라나의 가로치기 지원에 나섭니다. 바로 옆에 있군요. 미카엘 에시아 기회로 연결될 수 있겠습니다. 날카로운 슈팅 잘 맞은 슈팅이 가로막힙니다. 로베르토 피르미노 상대팀이 빠르게 공격해 들어갑니다. 자, 수비가 대처해야 될 텐데요. 멋진 기회. 이니에스타. 시즌 베스트 호날두. 골! 크리스티아노 호날두. 스코어는 1-0입니다. 사디오 마네 아 공간수하지 못합니다. 최선을 다했지만 뺏깁니다. 네, 동료가 많이 도와주고 있는데요. 자, 정확하게 연결하면 기회를 노릴 수 있겠습니다. 월드 레전드 하지 네이마르 찬스 막힌 타이밍의 태클인데요. 공 주고받으면서 전진합니다. 찬스 시즌 베스트 호날두 멋진 골 만들어냅니다. 크리스티아노 호날두 완벽한 발리 슈팅. 야, 이게 발띠에 제대로 걸렸네요. 아, 저런 슈팅은 지켜보면서도 믿기가 좀 어려운데 각을 보세요. 사실 득점하고는 멀지 않을까 했는데 이걸 또 때려넣네요. 애슐리 콜 미카엘 에시아. 네, 이제 하프타임에 돌입합니다. 전반전 종료됩니다. 자, 이제 후반전 시작하겠습니다. 연결해준 선수에게 안전하게 다시 아주 능숙하게 가로채는 볼. 상대방 플레이를 제대로 간파합니다. 2002 전설 김태형 키퍼에게 다시 돌아가는 공. 메시 공유 선수의 힘력 플레이 좋습니다. 네이마 막힌 공격 전개입니다. 알베스가 차단합니다. 이니에스타 측면에 위협적인 메시에게 크로스 올릴 수 있는데요. 중요한 패스 슈팅 기회. 아, 정말 좋은 기회를 놓치는군요. 아, 쉽게 공을 내주는군요. 살라 때마침 동료가 달려옵니다.
팀 잉글랜드에게 어드밴티지 판정합니다. 자, 경기장의 모든 눈이 주심을 향하고 있습니다. 과연 어떤 판정을 내릴지요? 아, 쉽게 공을 내주는군요. 에스양 받아줄 동료가 있는데요. 크리스티아누 호날두. 렐라나 피뉴. 에이, 태클은 약간은 부상을 입힐 수도 있었는데 잘 피했습니다. 서로의 찬스. 아, 적절한 타이밍에 태클로 끊어냅니다. 다니 알베스. 아, 패스플레이 기교를 보여줍니다. 네, 공 소유하지 못합니다. 상대팀에게 뺏깁니다. 보여줍니다. 네, 강한 압박수로 공을 경기장 밖으로 몰아냅니다. 안드레스 이니에스타. 마틴. 살라. 로베르토 피르미노. 마크맨을 살짝 따돌립니다. 슛대 슛. 멋진 골터핀과 사디오 마네. 경기가 거의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한 골 차로 따라붙습니다. 아, 이렇게 되면 경기 결과는 이제 알 수 없습니다. 아, 이래서 스트라이크가 중요한 거죠. 상대 수비 압박이 이렇게 대단했는데 이 깔끔 골로 만들어냅니다. 에덤 랄라나 패스입니다. 자, 패배를 피할 마지막 기회가 될 수 있겠습니다. 주심에 경기 종료 선언이 있습니다.